루이나 페도의 이야기. 아, 오늘 두 번째죠?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아까 너무 진행을 내가 SP 환장해서 진행을 못해서 한번더 할까 해요. 자, 먼저 스토리. 영주의 아들인 주인공 의문의 목소리를 따라간 곳에 고대 유적을 발견하는데 마을 위협하는 유적의 몬스터들, 유적의 보물 노리는 모험가들, 다양한 동료와 힘을 합쳐 이들로부터 마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주인공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아침에 너무 생각 없이 했어. 제가 약간 이 게임이 워낙에 이제 예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너무 이 게임의 그래픽에 빠져가지고 구경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한숨 때리고 이미 SP 모으는 법도 이제 알았어요. 저 TT 저게 기준을 몰라서 내가 못했었는데 완벽하게 연구가 끝났으니까 이번 편부터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때리고요. 꿈속 어딘가에 위치한 정원에 서 있다. 진홍빛 꽃이 신비롭게 반발하였고 주위를 에워싼 건물 창문에는 망령들의 얼굴이 보인다. 정원 중앙 연못이 있었다. 그 수면으로 연꽃이 하얗게 떠올라 맑고 차찬 연기가 당신을 지킨다. 이 연못과 당신은 피로 이어졌다.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감각을 통해 깨달았다. 현기증이 난다. 머리 위를 쳐다보니 거기엔 줄무늬 형태의 그려진 이상한 하늘이 있었다. 하늘 전체가 나를 부르는 듯하다. 잘 때마다 일어나. 지금 이제 2일째니까 오늘 안에 깨면 깰수 있으면 깨면 좋겠다. 내 생각에 마장을 잡으면 확실하게 끝날 것 같아요. 자, 멤버를 바꿔주겠습니다. 멤버가 풀로 차있네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녀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넌 뭐냐 누구냐? 오래되고 고귀한 혈통을 지닌 부적. 소환 스킬도 쓸수 있다고? 소환 스킬이라는 게 있어? 나얘 데려갈래. 그리고 생존 기술 있다 얘. 아, 생존 술 있잖아. 일단은 됐고, 일단 됐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동료들을 찾아서 아, 자, 이렇게 보는 게 낫나? 여기 이렇게 동료들을 이렇게 찾아서 같이 합류를 해서 깨나가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약간 좀 치코르 게임이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다. 이게 영웅전설이나 요즘에는 블랙가드 같은 아까 이제 전문적으로 완성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나오면 설명을 좀 해주잖아요. 그 배경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치코르 게임에도 있죠. 서프라이시아가 이제 프로 전문가이신 분이 만드신 게임이죠. 그 게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죠. 캐릭터가 나오면은 이제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럼 과거를 보여준다거나 캐릭터의 이제 현 시점에서 전투상을 보여주면서 비밀이 있는 캐릭터건 비밀이 없는 캐릭터건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싸우게 되는 싸울 수 있는지 약간 설명 같은 걸좀알수 있는데 축구로 게임류 게임들은 약간 이제 설명 같은 게좀 없고 내가 겪어봐야 아니까 이렇게 조합을 짜서 돌파하는 게임 많이 지금 겉도는 게 많네요. 이번엔 좀 안볼 애들로 데려가고 싶은데 사실상 멤버는 좀 한정돼 있죠. 얘도 뭔가 있을 것 같아. 비밀이. 취미는 요리. 성스러운 힘도 지녔다. 이름이 멜로 다크고 생긴 것도 다큰데 성스러운 힘 좋고요. 넌 누구냐? 볼까 좀? 무녀가 되는 것에 만족치 못하고 저번 시간에 그 무녀라고 자기가 징징댔죠. 강력한 회복 스킬을 쓸 수가 있다. 함정 또한 고대 스킬이야. 고대 문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거네. 함정을 사용한 공격도 가능하다. 일단 이번에는 마장이란 녀석이 있고 걔를 제거하려면 이 녀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이 아닌 녀석이 싸울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얘 소환 스킬 있잖아. 소환 스킬로 소환을 하면 인간이 아닌 거 아닐까? 일단 얘를 데려가는 건 확정이고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용의 유생 마법 전사에 가까우며 공격과 브레스 둘다쓸 수가 있다. 일단 데려가고요. 생존과 완력이 둘다 있네요. 동료 삼습니다. 우선 프랑을 빼죠. 엔들 넣고요.
아, 저기 난 개인적으로 알솔이랑 저 테라이자를 데려가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데려가죠. 당장은 마장을 잡아야 되니까 소환 스킬을 보고 싶기도 하고 당장은 이 녀석 말고는 소환이라고 부릴 만한 녀석은 없죠. 지금 멤버로 있는 마법사가 소환을 왠지 쓸것 같긴 한데 법사가 게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일단은 동료 삼고요. 10분인가? 이렇게 됐죠. 아, 위험감지. 저거 좋아 보이는데. 아, 근데 나는 약간 이제 공부 고대어 쓸수 있는 게 없잖아. 너 고대어 뭐 쓰냐? 완료 그냥 생존술 일단 하나 있고. 야, 이제 회피가 없고. 아, 약간 겹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깨는 걸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는 걸로. 그리고 아직 하루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전투를 하겠습니다. 가자 이대로 가자. 새로운 세이브. 저번 시간에 철을 대량으로 손을 넣었는데 돈이 없어서 회복력도 충분하고 이제 가면 될것 같아요. 마장 빨리 죽이러 가죠. 가장 중요한 힐러를 지금 손에 못 넣어놓는데 힐러를 힐을 할 틈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전투 가능한 쪽으로. 무슨 신비한 일족이라 그러는데 얘도 한번 때려보자. 내 생각에 찌꾸루 게임은 인간이 별로 없어. 찌꾸루 게임, 판타지 게임, 일본 관련된 게임들은 인간이 거의 없어. 인간인 척하는 괴물들이야. 분명히 저 신비로운 일족 사이어인입니다. 가자. 너는 할수 있는 게 없잖아. 경고나 해. 브레브레스 쏴봐. 인간이고요. 키레아가 근데 맞네. 밑에 있는 녀석이 맞는 건가? 진짜 키레아가 맞네. 이거 죽을 거 아니야? 잠깐만.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그럼 키레아를 데려갈 필요가 없고, 소환 스킬이 없어. 있을 줄 알았어. 엔더 위험하죠. 이거 죽거든요. 브레브레스 방어. 쉽게 잡을 것 같죠? 잡았고요. 봐봐, 제대로 하니까 이렇게 한 번에 잡잖아요. 지금까지 너무 SP에 목매서 이상한 계산이나 하다가 맞아 죽은 거야. 엔다 6레벨. 짐승호출. 있네. 이걸 이제 배우네. 뼈가면을 입수했고 성초를 입수했고 노예 목걸이 입수했습니다. 페도이에게 투를 입수했습니다. 저번에 나무리스 얘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였죠. 용의 아이인가. 검은 기사가 창백한 불길을 모조리 타버렸다. 칠흑 같은 옷이 땅에 떨어진다. 그 속은 비어있다. 근데 동물 호출을 하는구나. 나는 정령 같은 거 소환할 줄 알았어요. 하긴 유목민이니까. 드루이드 아닙니까? 그중 되면은. 소기들이 공을 겪고 도망치려고 허둥댄다. 이제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좋아요. 체크포인트 클리어. 포인트는 한칸 나왔네요.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데 한칸 나왔죠, 지금. 멤버 바꾸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키리아 어떻게 소환하는 거야? 짐승을 종자로 소환한다. 파티 네 번째 항목이 비어 있을 때. 그래? 자동으로 참가합니다. 코트 MP 11. 야, 센데? 본체보다 체력 더 많은데? 등치 볼까? 31, 17, 44, 51. 야, 방어력 30이야? 40에. 되게 세다. 속도 80이네? 당근 끼고 있냐? 야야. 아, 장궁으로 내가 바꿔주고 교체해버렸나 보다. 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머리.
혼란 반감. 내 노예야? 아, 나 이거 입을까? 마력 올라가는 건 이건 그거죠, 그냥.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 교체가 돼. 일단은 97이고요. 어게. 아, 잠깐만, 이걸 왜 했어? 아, 이거 잠깐만. 가면 저주가 뭔데? 뭐야? 아, 그냥 낄래? 기름이 없으니까 좀 사겠습니다. 내일 사야지. 다섯 명의 마인. 걔네인가 보다? 내놔. 슬슬 그 녀석이랑 싸우고 싶은데 마땅히 건덕지가 없어. 수면은 흰 바위와 쓰러진 기둥이 떠올라 있는 길이었으니 어딘가로 계속 이어져 있다. 이었고 전방에 빛이 보였다. 이 앞으로 나가기 전에 한번 마을에서 쉬도록 하자. 아, 그럴까? 솔직히 나 코트 봤으니까 별 볼일 없는데. 나 다 멤버 다 바꾸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쉬기 전에 한타까리 하고 가야죠. 어차피 오늘 잘 거면은 여기서 이제 잊지 못하는 돌을 써주고요. 아니야, 자지 말고 깨고 가자. 그 옆 동네를. 얜 싸우다 빼면 되잖아. 안 되면은 어. 당연히 제가 싸워야죠. 얘 세니까. 되냐? 서로 못 때려. 아직 안 되나봐. 딜이 안 박히나봐. 그럼 아예 오늘은 외부를 돌고 그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오늘 외부를 돌고 그 다음에 이제 휴식을 한 다음에 전투를 하러 가죠. 뼈가면 있기 때문에 앵간한 건 다 잡을 것 같은데? 메인 역으로만 끌면은 호출해주고. 없냐? 잠깐만. 야야야야야, 없다고? 돈 없어 음식 못 사잖아. 일단은 판매를 해 그럼. 어, 퀘스트 있다? 일단 판매하고, 어, 일단 판매하고. 정신이라는 거죠? 그쵸? 정지율. 아, 정지율이라고 써있네. 그럼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팔고 메이스는 일단 들고 다니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식이 필요하죠. 과일을 위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과일이 들어간 음식이 닭고기와 과일. 야, 과일 하나 줘봐. 일단 과일을 하나를 받고. 두 개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거 만들려고 그럴까? 생선? 음식? 밀가루와 과일. 애플파이 좋고요. 돌아가. 한 번 더. 일단 애플파이를 한번 쓰긴 해야겠죠? 어, 한 번으로 써지는지 모르겠는데. 과일 푸딩. 어, 좋은 거 나왔죠, 둘 다.
무조건 써야 된다. 45%인데 무조건 쓰겠지. 일단은 퀘스트나 받아보자고. 대장간 아니 시끄럽다. 이야기 좀 나눠보자. 음성 좀 봐라. 두 개로 부러진 가느다란 검이 있었다. 마을에 온 테오르 공자란 녀석이 이 몸 솜씨를 보고서 이슬을 갖고 왔지. 입병 전에도 부러진 가보인 검 하나로 다시 연결해 줍사 쓸 수 있는 검을 해달라고 말이야. 두 개로 갈라진 철을 원래의 강도로 해달라니 무리인 게 당연하잖아. 동료가 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다고? 다시 얘기해보자. 테오르 공자란 녀석이야? 그럼 나랑 관계없을 것 같은데? 테오르 공자란 녀석이랑 연결이 될 만한 건 알손 정도지 않습니까? 이름만 봐도 딱 돈 좀 있어 보이는 놈인데? 소비 두 개. 마성의 검. 아 이런 게 있었어? 손도끼 하나 만들까? 이제 나무 캘 수 있죠? 나 뭐 없어 처분할 거? 오오오오오오! 패도 이야기, 패도 이야기. 됐다. 읽는다. 때는 제국 창생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소년 타이터스는 대하 여신을 만나 강대한 마력을 얻고 제국을 건설한다. 하지만 신들을 분노했고 고대 종족이 제국을 침략한다. 본편보다 긴 회상편 드디어 시작. 숙명의 라이벌 아름다운 마장 아려서 주역을 먹으며 대활약 사부님 대인기. 그러하다. 가지세요. 낚시 한 번만 하고 가자. 오! 에이 40번 번 건데 하나만 잡아도. 의외로 되게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낚시 같은 거 해가면 좋겠죠? 그렇게까지 간당간당하진 않지만 아이템 매겨서 11일 단다 그랬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죠. 여기 선에서 저장을 하고 다음날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 싸우자. 이제 가자. 전투력가 400 정도 먹으면 되는 겸치는 필요한 이벤트 같은 건 없지. 마장 잡아서 2포인트 받았으니까 정산해야죠. 기사밖에 안 되나? 다른 거 올리고 싶은데. 철벽 2층으로 끝마쳤다. 무슨 말이야? 적성이 있는 칭호는 레벨업에 필요한 SP가 적고 적성이 없는 칭호는 반대입니다. 처음부터 적성이 있는 칭호를 중심으로 성장시키는 게 좋을 것이다. 야 그러면 나 이제 칭호 못 얻으면은 진행 안 되는 거야? 먹어도 의미 없는 거야? 아, 괜히 타이트하게 다 모았네. 이거 쓸모도 없잖아 그러면. 말 밖으로. 위를 진행하다가 제가 막혔었거든요? 아 뭐야 이 찌꺼기들은. 때려. 전부 물리계통 전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편해졌죠? 키리아 좀 아픈 건 크다. 근데 내가 체력을 회복할 게 없어. 음식을 더 해왔어야 되는데. 110 어린 나무 지팡이.
철을 입수했고 포인트 안 됐으니까 집에 가도 되죠. 어린 나무 저거 팔아서 발품마련 하자. 어린 나무 지팡이 고민 좀 하자. 두 개를 따로 만드는 게 낫겠지? 1800원이나 있어. 체력이 필요하니까 해산물 파스타. 좋아. 물고기 많네요. 닭고기 파스타. 파스타 좋고요. 과일 하나가 필요하고 마나 필요하니까. 항상 마나 그렇게 엔다가 어떤 식으로 강력을 쓸지 모르겠어. 강력이 이제 10마나가 있는데 데미지가 어둠 저번에 썼던 것처럼 들어가면은 굉장히 셀 것 같긴 한데 그거면 못하면 사실상 아세님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실패한 게 포라이프구나. 아 그렇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실패한 게 포라이프구나. 소리가 그렇네. 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니? 뭐 저거 하면 안 되나 얘는? 과일은 얼마 올라가? 과일은 과일이 MP 회복이 붙어있네. 20%야? 닭고기는 야 다 좋네. 먹이자. 이 정도면 먹이면 될 것 같아. 굉장히 비싼 값을 치러서 먹인 거기 때문에 상처 8개나 있고요.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받았고. 혹시 방어구 필요한가? 가보자. 낄 수 있는 게 없어 쟤는. 긴 방패. 방패 들 수 있네. 무기도 엔간한 거 다 드는구나. 그러면은 바꿔주자. 기사의 방패 들어. 솔직히 들만해. 야 마력 20에 공 16이라고 충격 데미지네. 충격이면은 가끔 반감 시킬 수 있는 거죠. 마력 자체가 쓸모있을 것 같진 않고 솔직히 말해서. 소드브레이크 나을 것 같아. 데미지 감소가 있으니까. 아 성추 약간 땡긴다. 근데 마법 기술 없잖아. 엔다는 못쓰고 가면 되네? 소환마법이라는 게 쓸만할 것 같으니까 그냥 전사야 이제. 가자. 레벨도 적절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다. 먹을 게 많이 좀 부족하긴 한데 채집 좀 하자. 발견 못함. 발견 못함. 안녕하세요. 아 다시 들어왔습니다. 크루카잎. 아 계속해. 빨리 되네. 크루카잎 좋아. 계속해. 배설물, 곰팡이, 충고버섯. 얘 왜 이렇게 빠르냐? 아 조합 좀 하고 갈까? 뭐 재밌어 보이는 거 많이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줘? 이렇게 주면 사기지. 조합만 해서 가도 꿀빨겠다. 그냥 클릭만 하면 주는데? 또 나올걸? 아 다 먹었나보다. 자 나무 벌목 하자.
애들 안 하냐? 그만 둬. 진행해야죠. 약초 많이 먹었는데 이거 저장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저장할 수 있지나? 아, 이거 깨고 저장하면 되겠다. 깨고, 다 깰 거 깨고 저장하면 되겠네. 아, 여기서 저장을 하자, 이거 하고. 아, 저 양초까지 다 돌고. 아, 몰라. 에이. 근데 어떡하냐, 이거. 근데 계산을 잘못했네. 속이 일단 잡아야 되죠? 아, 코트는 자동이냐? 어우, 야. 깔끔해지고 있죠? 숙이해야죠. 숙이. 숙이. 어, 잘했어. 튼튼한 것 봐라. 또 가겠다, 야. 그렇지. 그렇지. 야, 센데? 평들 네 마리? 짐승 가죽. 58점. 어, 아이템 매매 되네. 아, 이런 식이구나. 짐승 가죽은 당연히 그거잖아. 얘기 좀 듣자. 소재. 아, 옷감도 살 수 있어? 야, 좋다. 계란파네, 여기서? 이거 돈 써가지고 사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요리도 할 수 있고. 저장이 안 되지. 잠깐만, 잠깐만. 아, 야, 그, 약간 회복하는 거 안 주냐? 일단 이대로 해서 가야겠다. 어, 어쩔 수 없다. 저장하고 가야겠다. 어차피 여기는. 이제는 당장은 SP 신경 크게 안 쓸 거기 때문에. 칭호도 없고요, 당장. 네, 그리고. 그러, 예, 뭐, 너무, 너무 목매고도 했고, 노가다 하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우가 있죠. 이쪽 먼저 가겠습니다. 아까 저쪽 갔으니까. 새끼 돼지 한 마리가 기어 나왔다. 돼지를 잡는다. 거드돼지가 스피크 왔다? 뭐야? 뭐야?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코트야! 망한 거 아니야? 망한 거 아니야? 잡았고요. 고기죠, 고기. 또 혹시 잠깐만, 조합 있는 애 있니? 조합 있는 애 있니? 아니야, 돼지고기 안 나와서. 그래서 의미가 없네, 그럼. 약초를 조합할 수가 없네. 생각 좀 하고 자를 걸 그랬어. 세븐 됐으니까. 아이템으로 회복하고 가자. 실력 많으니까. 나 왜 40가량인데 저렇게 많이 차냐? 전투불능은 많이 구여제는. 이건 깊다네, 흔들리다네, 빠진다네, 죽어버린다네. 강을 건너. 괴물이 나왔다. 야종. 어, 뭐야? 거미 전기? 아, 세 보이는데? 어, 야! 훅 가네. 특별할 건 없어 보인다. 떠나기로 했다. 아, 망했죠? 엔더, 엔더 한 방에 갔죠? 어째 쎄하다 했는데, 씨.
회 잡고 가자. 돼지가 한 3개 줬던 것 같고 마녀 하나 주고 잡아. 그렇지. 훌륭해. 코트 얼마 뛰었어? 코트 10. 명중률 반감. 어, 좋아. 애냐 가겠는데? 그렇지. 여기서 세이브를 했어야 됐는데. 아, 아니 됐어. 일로 와서 바위로 가자. 여기 일단 안 가지고 저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고용을 치렀는데 언덕 올라가자 일단. 물병이 굴러다닌다. 짐을 뒤지다니. 귀족적인 분위기지만 눈은 지긋하고 묘하게 생긴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게다가 양손에 이상한 막대를 지니고 있었는데. 랭그버드 헤로댕 1세 조사 중이야. 방해를 받다군. 엘자형 금성 막대가 코끼에 맞춰 들썩 움직인다. 이 대지에 숨겨진 신비한 직선을 난 레이란이라고 부른다네. 누가 이 선을 그렸을까? 고제국가도 흔적일까? 아니면 대지의 에너지 통로일까? 또한 하늘에서 온 방문자를 남기는 메시지일까? 어떻게 알아? 내기를 하지. 이 몸은 사냐를 걸으며 전세계 레이라인 기록하고 있는 것일세. 내 얼굴 의심하는 거야. 이게 다야? 잠깐만 다시 얘기해봐. 파보라고? 아, 우리 유정 얘기하는 거야? 아, 나 여기 한 번만 더 파볼래. 근데 역시 자 좀 하자. 아, 직할령이 됐다. 아이템 거래. 야, 잠깐만. 샤벨을 낄 수가 있다고? 제가? 어, 그거 뜨더라고요. 그 드워프 뜨더라고요. 가까이 간 사람들 흙물 속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누군가부터 피우고 있을 것이다. 연기 다가간다. 뭐라고 있는 거야? 점쳐줘. 위대한 왕이 될 거야. 전에 들은 거죠? 네 개네? SP 버릴까? 솔직히 이거 둘 쪽인데 양쪽 다 못 읽을 거거든요. 이거 이쪽으로 파내야지. 돈을 강에 던져봐. 20원. 200원. 200원이 부족하다고? 300원 더 던져. 야! 500원 더. 206, 8, 전력 참격, 연사, 방패 주문, 코트 레벨업. 계단식 발과 풀밭에 펼쳐진 구릉이 제대로 이어져 있으며 무너진 성벽이 있으며 인적이 전혀 괴물에게 숨겼다는 걸까? 사람 시야 같은... 아, 이제 조금 남았다. 속의 시야가 널브러져 있다. 커다란 힘에 의해 두들겨 맞은 것 마냥. 아, 제발 나 도망가게 해줘. 어, 어 도망갈래? 어. 습시 도착했다.
놔준다. 고대 은화, 이상한 보존 소금, 목재, 경험치. 와 대박. 뭐가 사라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제 방송 보면 알거든요. 종자가 사라졌다고. 아. 야 뭐야? 4점 준 거예요? SP? 아 이거 아쉽네. 자, 한숨 때릴까? 아니면 한 번 더 해봐? 한 번 맞다이 한 번 더? 가서? 이럴 거 없잖아 나. 일단은 약초 좀 조합하자. 조합해주세요. 뭐라고 했냐? 됐고. 조합해주세요. 조합이요. 조합 누가 해주더라? 나 안 해주잖아. 아이템 좀 만들어줘. 아 해주네. 와 대박. 이거 뭐야? 시험관? 연석. 아 함부로 만들면 안되겠다. 화염병 폭발 플라스크. 아 이거 만들 수가 있구나. 옷감 좀 살걸. 아 이런식이구나. 나 회복약이나 만들래. 회복약 갖다 팔아도 이득일거 아냐? 잘 만들었구요. 많이 만들었다. 쯔꾸루 게임이 다 복잡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나는 쉬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전투 한번 하러 가죠. 여기 정도면 나 이제 만족합니다. 아, 하루 이제 쉴 건데 한 따까리 해. 한 따까리 해. 그분들만 잡으면 돼. 마나 딸려서 힘들거든요. 열심히 잡습니다. 솔직히 마나 채워주면은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할까? 어 그렇게 하자. 마나 채워줘서 엔다의 힘을 보자. 엔다가 아직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료를 만드는데 한 번도 안 써볼 순 없잖아 강력기를. 아 이거 버프가 있네. 좋네. 과일 있지. 돈으로 음식 살까? 아 돈 아까 너무 많이 썼어. 돈으로 음식 살까? 일단 물고기 좀. 물고기는 소용이 없잖아. 고기를 사야 되잖아. 밀가루 사자. 밀가루. 당장 구매하고. 동료 한 명이랑 광역기 한 번 한 명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니까 둘 다 세 개 있죠. 애플파이 좋고요. 좋은 거 나왔죠. 애플파이가 베스트고 그 다음이 이제 음식파이. 그 정도로 보면 되겠다. 체력은 사실상 채울 방법 많으니까 이제 약도 쓸 줄 알고. 아 근데 약에서 만화 채워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판타지인데. 판타지인데 그런 거 하나 좀 있어도 상관없잖아. 그만해라. 그만 만들어라. 애플파이 만들어라. 그렇지. 역시 음성인식 게임이야. 과일 푸딩 나쁘지 않죠? 아저씨. 야 이렇게 많이 팔아줘도 돼? 엄청 팔아주는데? 적당히 팔다가 안 팔리지 않았나? 그만하고 만들어라 진짜 제발. 씨 어떻게 갈라 그래?
이런 마누라 있으면 그냥 나가 사먹는 게 낫겠다. 내가 해먹겠다 그냥. 씨, 내가 요리해도 저렇게 많이 안 방황했다. 이씨. 아, 왜 이렇게 아이템 잘 주냐 갑자기. 당황스럽게 미안하게. 내가 한번 까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잘 주냐? 세이브하고 이번 이 멤버로 갈 거거든요? 당장은? 어, 나쁘지 않죠? 애플파이. 아, 두 개 먹여야 돼? 하나 더. 어, 이렇게 해서 가자. 아, 상처력이 조금 부족한데. 낚시 좀 할까 우리? 아, 너무 막 썼다 내가. 야, 그렇게 쓸만한 아이템 아니었는데. 전사 셋으로 가고, 아까 그 메로다 그게 힐 있다 그랬으니까. 그리 가면은 가져와. 아, 안해 이씨. 죽이러 간다. 약초 좀 캐볼까? 약초 좀 캐자. 약초 캐자. 열심히 캐봐. 캘 수 있어. 꺼져. 화염병 좀 만들까? 하나면 돼, 하나면 돼. 화염병 하나만 만들자. 마법 중에 기름 뿌리는 거 있지 않았나? 화염병. 좋아요. 100원 정도인 거네, 사실상 화염병의 가격 자체는. 써봐야 알겠는데. 들어와. 다 죽었어. 세 번까지 쓸 수 있거든요, 브레스 방울을 깎는 거. 아, 다 죽었어. 솔직히 이길 것 같아. 수기. 아, 나 뭐 했냐? 소환 안 하고 왔어. 병신. 아, 소환하려고 만화 채워놓고 소환 안 했어. 아, 가자. 빨리 가죠. 멜로다코 아직 힐이 없을까요, 그럼? 그럼 걔는 빠꾸 해야죠. 다른 애들 데려가야죠. 일단 못 지릅니다. 불안한 게 이제 진행 상황에서 이게 문제 생길까봐. 무슨 특정 동료가 필요할까봐 그게 좀 불안하긴 하다. 내 생각에 그 알폰이었나? 걔가 이제 대장장일 것 같긴 해. 왠지 느낌상. 방으로 떨어뜨리고요. 그게 할 거 없지. 때려. 수기 때려. 수기 때려. 어, 수기 때려. 어, 데미지 괜찮은데. 어, 데미지 괜찮네. 솔직히 한 단계 낫긴 한데, 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아까보다 훨씬 세죠? 일단 엔다가, 에냐가 엔다였나 에냐였나. 제가 그게 있으니까, 그 물리딜이 있으니까 훨씬 낫죠. 이건 잡아야지. 그냥 때려잡아야지 얘는. 돌 때려잡아야 된다. 이거는 불에 써야 되니까 이따가 때려잡아야 돼. 별로 안 달았지. 엔다가 좀 많이 아픈데. 됐어. 이 정도면 상관없어. 양호해. 필 한 번만 딱 해주고 가면 좋고. 아, 그걸 도망가네. 물고기 두 개. 이제 보스 나오죠. 얘한테 계속 졌는데 이번엔 아니야. 죽었어 너는. 브레스. 야, 기사 맞은 건 좋죠. 10?
잠깐만. 잘 생각해. 일단은 얘는 무조건 방금 줄 거고 키레아가 빠를 거 아니야? 상체약으로 키레아. 야씨 위험하다. 때리고 걸고 상체. 어 대박이야. 너무 운 좋아 진짜. 아 야 이거 안 통했냐? 키레아 썼지 나. 아 써서 안 통했구나. 때려야 되고 코트 주고. 예. 어 잡았다. 대박. 100원. 돌열쇠, 고대 문서, 옷감, 168, 바람 소환 노래, 얼음의 브레스. 어 좋아. 아 진짜 운 좋았다 이거는. 진짜 솔직히 죽을만 했거든요? 진짜 운 좋았어 이거. 운으로 이겼어. 구할 수가 있었다. 그, 어, 노인이 홀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부은 눈으로 알 수 있다. 아 혹시 디지털 월드처럼 데려가냐? 오 오 대박. 와 목재까지? 아 옷감까지? 오 야 뭐야. 야 이 정도야? 좀 더 읽어보자. 홀름지방 옛날에는 간문의 날이라 불리는 대하의 중류적인 요충지였지만 산지나 호수, 산이 많았기에 최근에 육로로 왕래가 발달하지 않았다. 강의 여인과 같은 옛 전승이 본래의 형태를 갖추어 현재까지는 전해지는 것이 많다. 제목 중 하나가 요정형을 무대로 한 이야기인데 요정형 이야기가 특징적인 유형을 지녔다. 특별 힘을 지닌 아이가 대하의 기술이 필요한다. 아이는 양부모에게 양육되어 영웅적인 힘으로 성장한다. 다음에 영웅은 지하에 있는 요정형에 초청되어 마법의 힘을 손에 넣는다. 그 뒤에 용인과 말서 야종과 같이 전세상의 괴물을 죽이고 명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영웅은 요정형을 떠나 모습을 감춘다. 혹은 요정형의 문을 닫고 어디로 떠난다. 또는 이들 영웅은 예지의 힘을 얻은 걸로 모험의 성과도 역시 경우가 많다. 홀름백자 그리말드가에서 조상들은 요정형의 영웅 중 하나였다고 한다. 그러하다. 팔 수 있겠는데? 팔 수 있겠어. 자, 모험 수첩 뭐 써있더라? 굉장히 이득 많이 봤는데 이거 돌아가서 쉬죠. 어, 2포인트 쌓이긴 했는데 이거 보겠다고 저기서 들어가는 건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럼 세이브하고 레벨업이 됐으니까 한번 싸워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특히 조합에서 쓸 수 있는 옷감이 나온 게 너무 좋아. 화염병 두 개만 있어도 이득이니까. 하나만 더 하자. 와 대박. 옷감 좀 봐. 특급은 뭐야? 약간 좀 그렇게까지 잘 나오진 않았네. 어 이제 고대 물품 좀 팔고 돈을 좀 조리있게 써보자고요. 고대 은화 하나, 고대 문서품 하나, 홀룸의 전설 하나. 야 대박 대박 대박. 2400원. 예스. 용인한테 줄 게 없네. 용인이가 생존이랑 완력이 둘 다 있어서 편할 것 같은데 솔직히 완력은 필요 없지 내가 있는데. 생존이 있는 건 좋은데 생존이랑 고대라던가 생존이랑 조합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조합은 진짜 좋은 것 같아. 랜드리다. 세이브 해줘. 원숭이? 붙어보자. 어차피 저도 문제 없어.
야, 괴물보다 원숭이가 더 세. 절대 못 이기네. 나 쟤랑 살짝 붙을까 했거든요. 아까 두 칸 있어서. 그래서 망했죠. 레벨업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네요. 포인트 지점까지 왔겠다. 차로 가자. 태오르 전화? 기공. 난 네스의 태오르, 네스 공국의 대공의 아들일세. 십자 상처가 있었다. 내가 이곳은 유적 탐사를 감독하기 위해서라니. 야, 너 동료 되냐? 아니겠지. 너무 지위가 높은 것 같은데 얘는. 동료가 되기에는 약간 너무 위에 있는 사람이야. 괴물들을 퇴치해주겠네. 힘을 다해주겠나. 지랄하고 있네. 이런 놈들은 도움이 안 돼. 고대동화 110골드에 사주겠다고? 나 천하에 팔지 않았나요? 자, 다시 얘기해봐. 1100골드를 110골드라고 쓴 거겠지? 실수로? 아, 은하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 그럼 100원도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쟤는. 재앙으로 피해를 입은 지원해 주셨어. 그래, 실례되지 않도록 해라. 실례고 나발이고 난 잘 거야. 잠결 중에 누군가의 낌새를 느꼈다. 어둠의 형태를 얻어. 꿈틀거리는 물밑이 밀려온다. 문드러진 썩은 고기를 매달고 고름투성이가 된 몸을 기어다니며 돌아다니는 흔적 주구재 기척. 누군가 당신의 머리만 쭈그려앉아 얼굴을 들여다본다. 찾았다. 내 아들아, 내 고기야. 내 이름을 맞춰봐라. 뭐야, 이름 아예 없어? 내가 도박까지만 했으니까 넌 킴으로 하겠다. 달라. 아, 뭐야. 아,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야? 잠시 유예를 주마. 다음에 만날 때까지 내일 맞추면 너의 영혼 내 것이 되리라. 웃기고 있네. 5일째 왕국역. 할 말 있어? 돈 줘. 돈 대체 언제 줄 거냐? 도움이 안 되지는. 아침 시간이니까 동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한번 대장장이한테 확인을 해보죠. 자, 지금 안 쓴 동료가 정확히 3명이죠? 얘네 셋인데. 전사 파티 한번 꾸릴까? 아니야, 얘가 법사가 하나 있으면은 얘를 데려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전사 둘이면 얘를 데려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키레야. 천층의 문이요. 내 생각에는 알손이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안 되냐? 아, 근데 알손 왜 저렇게 체력 많냐? 스킬만 보자. 그냥 얘는 그거야. 요리가 있네. 요리가 있어. 능숙하게 요리를 만든다. 요리 잘하나 보네요. 잠깐만, 궁금한 게 있는데. HP 회복. HP. 마회는 뭐야? 마력 회복이라는 거죠? 아닌데? 아니겠지. HP라고 써있는데. 와, 데미지, 전체 데미지가 있네? 좋다. 솔직히 전체 데미지 있으면은 치유 안 쓸 것 같은데. 아, 고대 지식 있고 그냥 법사 캐릭터라고 보면 되겠다, 얘는. 법사고 나발이고. 쟤 둘 아니었어. 멜로다크 아닐까? 검 잘 다룰 것 같은데? 누가 잘하려나? 너? 할아버지 왠지 나이가 많으면 뭔가 할 줄 알겠지. 나이를 똥꼬로. 아야야야, 갑시다.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그래, 얘네 둘로 간다 이번엔. 아, 헷갈려. 이름으로 보니까 헷갈려. 얘네 NPC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 아, 방금 여자가 말 걸었죠. 아, 그런 건가요? 생각난 게 있는데. 다시 연결하는 게 완전히 개조해버리니까. 좋아.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던전 안간 상태인데 다시 끌을 수 있나? 복제소에 가지고 왔어. 아, 웃기지 마세요. 뒤지고. 다 갖다 베릴라 그러네. 야, 능력 좀 보자. 솔직히 도적 기술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법사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 일단은 쓸수 있는 거지? 아, 얘는 별 쓸모가 없어. 조합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 MP 나눠준다가 있네. 괜찮은데, 근데 마력이 없어. 얘가 내가 법사하면은 쓸만할 것 같은데, 이 기사가 사실상 쓸모가 없다. 이런 게임은 기사가 어그를 끌어야 돼. 도발 같은 걸 해서 자기가 딜을 받아주면 모르겠는데, 지는 더럽게 튼튼한데 동료들을 안 뜯으니까 동료가 많이 죽는데 지는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평타만 때리고 있어. 힐다 방어야. 지만 살겠다 이거야. 이게 진상이야. 둘다 좋은 능력이긴 한데 고대 문자가 필요할 거거든요. 왜냐면 던전을 진입을 해야 되니까. 아, 필드 마을 맵을 가면은 내가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고대 문자를 내가 배우면 안 될까? 공부 좀 하면 안 될까? 한번 교체 되나 한번 해보자. 고대 문자를 갖고 있으면서 마법을 쓰는 녀석이, 아, 멤버 못 바꾸네. 지금 아예 안 되네. 이대로 가자 그냥. 다음 기회에 써보는 걸로 하고 다른 애들은 이대로 가자. 다회차 할 거기 때문에 스토리 숨은 거 보려면은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겠습니다. 날짜를 튼튼하죠. 장비나 바꿔주자고. 그리고 그런 걸왜 끼고 있냐? 또 법딜 들어가잖아. 한번 껴? 버클러네. 아, 장식품이 없다. 파리스, 레이피어, 장검. 아, 개쓰레기 장비. 개쓰레기 장비. 모든 멤버 장비 맞춰주는 건좀 오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만 구비해서 가겠습니다. 말린 고기 되게 좋다. 마력 회복이 필요할까? 마력 회복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필요할 것 같아. 저 파리스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 아, 저번 시간에 그 능력이 공격력 업이었죠. 아, 효과요. 그렇네. 방어력이랑 공력은 약간 느낌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일단은 과일이랑 밀가루를 구입을 하고, 나 소드브레이커 갖고 있지 않았나? 쟤못 뜨는 건가, 소드브레이커를? 아, 우리 애가 요리하지. 잘해라. 어, 야,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야. 간단한 요리를 만든다. 아, 자, 알포니가 완전히 신부네. 새 신부네. 남자인 것 같지만. 알포니한테 요리 시키면 안 되냐? 요리만 해. 걘 그냥 식당 차리라 그래. 과일포니 나쁘지 않죠? 전사계통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효율도 낮고. 어차피 던전 가서 만들 생각 하지 말고, 세이브 안 되니까 거기는 여기서 만들어가 그냥.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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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었어.
30%면 8 정도 차는 거 아니야? 요리 조합은 100%니까 하고. 아, 탑에 있는 여자 힐러더라고요. 어, 힐러에다가 그 광역 기술 있더라고요. 아, 망했다. 아, 헷갈려. 아, 너무 헷갈려 이거. 그치, 여기까지 좋아. 빵에다 밀가루 섞는 변태짓은 할 수 없고. 소금이 약간 궁금한데 고기 쪽에다 해야겠지? 생선 낚시. 낚시하러 가. 낚시하러 가. 맨날 여기서 낚시만 하고 있어. 노인네가. 연금 나오나 봐. 의외로 복지 잘 돼 있나 본데. 젊었을 때 많이 벌었나? 물고기 좋아. 그만. 세이브하고. 생선 건어물. 뭐야 저거? 별로 안 막. 아, 별로 안 찰 것 같은데? 어, 야, 잘 차네. 괜찮네. 어, 이 정도면, 이 정도 음식이면은 솔직히 진행할 수 있겠지. 어, 이 정도인데. 행운이 몇 개야? 네 개 조합 되잖아. 나중에 재료 얻어서 하고. 아, 두 개만 사갈까? 세 개? 세 개만 사가자, 세 개만. 뭐하냐? 고명은 평소부터 이천한 기회에도 닿았습니다. 열쇠에서 계승을 허락해주세요. 저주받은 이름이야. 아, 성격 더러워서 안 된다? 야, 센가 본데, 할아버지.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배우지. 됐어. 독 같은 거 없나? 바르는 독? 조합은 100%니까 세이브 안 하고. 됐다, 이 정도면은 끝까지 가겠지. 솔직히 이 정도면 끝까지 가야지. 아, 하나 더 할까?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가. 아, 이 정도, 이 정도면 됐어. 타협해. 내려가! 기나긴 복도를 계속 나간 끝에 새로운 영역에 다다랐다. 주변의 모습이 변했다. 덜 다듬어진 돌로 된 통로는 조각으로 장식된 복도로 바뀌었고. 어... 야, 멋인데. 쿠루쿠루에 나오는 던전 같은 느낌인가 보다. 먼지가 쌓여있었다. 유적 전체 어딘가 모르게 새로워진 것 같다. 이제까지 사람 살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다. 야, 이거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죽은 자보다 부패하고 있는 시시 더 역겹다. 근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고대 유적에서 괴물들 나오는데 고대 유적의 괴물들보다 밖에서 만나는 원숭이가 더 세. 말탄 돼지랑 말탄 그 고블린이랑. 아, 너무 옛날 동네 여기는. 큰일인 걸 도와주러 다가간다. 와, 뭐야? 좀비인가 봐. 걸어다니는 사자가. 아, 원래 공포 위협 있나 보다. 시작하자마자 움직일 수 있게 뜨는 거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술을 써서 잡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거든요? 지금 약도 많고. 하나만 할까? 강타 한 번만 때려봐. 다리 걸기. NPC 주는 거? 강타 때려봐. 아, 무기 좀 사올걸. 야, 세다? 저렇게 세? 아, 별로 안 셈. 6에 35, 돈 많이 주네요. 괜찮죠? 철 주고요. 검은 국물이 배에서 나온다. 이 형이 사악하는지가 충만함을 느껴진다. 방심은 곧 죽음을 초래한다. 야, 이 퀘스트 이렇게 준다고? 두 개? 아, 고민되게 왜 이래. 이거 완력으로 열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니구나, 도적기술 있지. 해봐 한번.
파리스. 아야, 갈 때까지 가. 갈 때까지 가. 야, 갈 때까지 가. 마음 열쇠 써야겠다. 가자. 그리고 가기 전에 이거 먼저 좀 깨고 가자. 그 야왕은 아직 안 될 것 같고 이거 먼저 열고 가자. 너는 할 수 있지? 시불 개불. 진짜 왜 안 열리는 거냐? 닌자도 못 열었는데 얘도 못 열면은 사실상 이제 도적으로 못 여는 거 아니야? 힘으로 열어야 되는 거야? 내가 부숴. 보물 상자 일단 거르자.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다 거르고. 확정적인 거 먼저 해결을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줘봤자 뭐 얼마나 좋은 거 주겠어. 가야 되죠 저는. 이게 좀비는 그냥 때려 죽이고. 가까이 안 가면은 이제 상태 이상. 그렇네.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되네. 야, 왜 저렇게 세냐 데미지. 뭐냐 방금 거 누구냐? 누구야? 크리 안 뜬 거 아니야? 43 그거? 아, 성추로 때려서 그런가? 그런가? 그런가 보다. 야, 대박이다. 여기 먼저 가봐. 도망치 흔적이 보인다. 아, 뭐야. 얘네 어디까지 다 기어들어온 거야? 뭐 다 있어. 어디 가나 있어. 도적 먼저. 다리 걸기. 강타. 지팡이 주면 제 마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조합하는 애? 척도 많고 만화는 많이 고르지만 좀 열심히 때려야겠네요? 지랄. 죽었어! 꼼짝없이 맞는 부분이야. 그렇지. 110원 많이 주죠? 야, 근데 이거 아직도. 아, 뭐야, 야. 아, 싸울까? 큰 냄비가 끓고 있다. 조리대 위에서는 갈린 물고기가 내장을 째고 있다. 천장에 커다란 생애미 갈고리에 매달려 있다. 큰일인걸. 큰일은 개뿔. 나 돌아갔다 올 거야. 세이브하고 올 거야. 안 찼기 때문에 저거, 스킬 저거 안 찼기 때문에 SP. 세이브하고 오겠습니다. 대화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함정 밟은 것도 없고요. 돈 벌어 갔죠. 개꿀이죠. 그리고 아이템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 진짜로. 베이스 내가 장비를 너무 안 잡아놨어. 최소한 저기 전사 저 도적 무기는 필요하다. 낄 수 있어? 크레이모 같은 거? 샤벨을 만들어야 되네. 샤벨을 만들자. 샤벨. 그리고 남은 거는 팔어. 샤벨, 샤벨. 야, 데미지 올라갔죠, 엄청나게. 무기, 무기. 에이피어 팔고. 장군 팔고 손도끼 더 하나 팔아. 오케이. 그리고 음식 사갑니다. 채소 좀 사가자.
지금은 사실상 그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빵과 채소, 야채빵. 야채빵 개꿀맛이지. 채소 샌드위치 좋고요. 이거 약간 이게 오래 걸리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25%야? 별로 안 올라가네. 5% 정도 안 올라가네. 전사기통이라서 체력 회복 음식을 좀 구축해 놓겠습니다. 당장 도움 될것 같기도 하고. 빵이랑 밀가루면 어떻게 돼? 당연하지. 어떻게 하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지. 밀가루랑 채소. 시금치 파스타. 어떤 거냐? 괜찮네. 저렴하죠. 60원에 저 정도면은 전체 30%면은 전체가 아니라 한 마리였나? 얼마 정도야? 상추액 하나 40원에 만드니까 40이라고 치면은 별로 좋진 않네. 요리도 좀 봐가면서 해야겠어. 빵이랑 채소. 채소 샌드위치. 아, 뭐야. 과일이랑 해야지. 과일 푸딩. 파스타 별론데? 과일이랑 채소랑 과일 해보자. 안 돼? 안 되면 됐어. 저거 조금 까다롭네. 그러면은 밀가루랑 과일 좀 조금만 더 가죠. 2개는 해야지 있는 거. 요리만 하다 판나겠어. 잘 해보자. 그 푸딩 나오면은 괜찮은 거 같거든요. 체력도 올라가고. 애플파이야? 했어, 이 정도면. 마법사가 하나 없는 게좀 흠이다. 장비 바꿔줄까? 뭐야? 오, 예. 귀찮긴 했지. 냄비 내용물을 본다. 나. 식인기? 뒤졌다. 아예 가차없다. 연속 지르기랑 다리 걸기. 오일트랩 한번 써볼까? 강타. 어디서 지금 마나 풍부하신 분한테 개겨. 얼마 센지 보자고.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야, 왜 저렇게 세냐? 야, 세긴 하다. 50원. 생고기. 방 안의 모습이 바뀌었다. 순식간에 황폐해지고 흙먼지가 두껍게 쌓인다. 환상이었던 걸까? 블랙푸드가 고기 완자 스프? 태어난 신비. 그럼 푸딩이 아니잖아. 아이씨. 야, 하나 먹이자. MP30이었어? 됐어. 어차피 채울 건 똑같아. 다음. 아, 좀비야? 야, 지워. 성추 됐다 좋아. 오히려 주인공이 약한데? 오히려 주인공이 약해. 주인공도 성추가 필요해요. 타격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 쌍수가 세긴 센가 보구나. 저렇게 노상성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시창고 버려져 있다. 다가간다. 이북의 괴물들을 지배하는 건 황제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재앙을 거두려면 그 자리에서 쓰려 합니다. 하지만 이 미궁은 황제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사령이 되어 동료의 고기를 먹으며 생과사의 영웅을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라라라라라라. 완형 방패. 좋아. 야! 어우, 야, 이거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길든 탁자가 놓여있다. 그것을 둘러싼 의자가 몇 개 해골이 앉아있다. 야, 이거 법사 없으면 힘들겠는데, 진짜로? 너무 위험한데? 안 돼, 이거 위험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야, 배분 왜 이렇게 했냐? 그렇지. 강타보다 그냥 성추 때리는 게 날라나? 죽지만 마. 너무 많이 됐어. 사실 왜냐면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견적을 뽑아야 되는데 식인기 계열부터 해서 조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나 조합 한번 바꾸게 해줬으면 좋겠어. 조합이 안 바뀌어지는 건 좀 과해. 굳이 안 바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강대 홀에서 고대풍에 입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인다. 중간에 무희들이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벽 쪽에는 뭔 귀인들이 먹고 마신다. 춤춰봐. 대항한다. 법사가 필요하다. 우와. 야, 망령 죽일 수 있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망령 죽일 수 있어야 돼. 아,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야, 투영이라니, 야! 이거 법사 진짜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법사 없는 조합은 너무 헬인데? 너무 많이 됐나봐. 야, 이거 너무. 어, 야! 야, 야, 야! 야! 근데 이게 내가 하루를 자고 넘어온 거기 때문에 하루를 만약 더 자면은 포인트가 안 줄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문제인데 너무 많이 됐어. 너무 많이 됐어. 너무 많이 됐어. 이렇게 해보자. 지팡이로 법들을 넣어 그냥. 아, 신기 나와. 만화가 없어가지고 방을 조사한다. 퍼퓸 가죽 조끼. 좋아. 연속 찌르기. 다리 걸기. 도깨비 불. 아,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내리 성추가 있으니까. 어우, 야.
내가 성출 들면 몰라도 여기서부터 이제 안 바꿔 그냥 바로 갑니다. MP고 이것도 MP잖아. 아 잠깐만 다 MP야? 이렇게 되면 내가 성출 들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내 최대 데미지가 나올 것 같고 현 시점으로 둘 처리가 됐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가자. 와 뭐야?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망령 다리 망령. 야, 딜 안 박히나 보다, 물리 딜. 아니야. 졸라 쎄. 야, 대박. 대박, 야, 대박. 성추였어, 답은 성추였다. 고귀한 사람들이 사치인 공간으로 보인다. 지금 둘러싸여 있으며 하얀 돌로 만들어진 큰 방이 있다. 문에서 갈 수가 없다. 야, 이거 너무 막 맵을 무슨 이렇게 만들었어. 아, 이거 너무 이거 아주 아니잖아. 체력은 굉장히 많아서 버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솔직히 성추가 너무 좋다, 이거는.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다. 성추가 너무 좋다. 성추빨로 진행하고 있는데, 응검, 응가? 벽걸이 넘겨보니 뒤로 보고 있어라고 써있, 아, 여기 뭐 있나 보다. 응검이요? 이러면은, 이렇게 가면 되지. 야, 이러면은, 야, 대박인데? 회복약 먹여, 그냥. 얘 먹이고. 먹고 체력이 제일 많으니까 HP 회복 과일 푸딩 이 정도 된것 같다. 지금 뭐 야자야 나 도망갈래. 자 아닌 것 같아. 벌레는 쎄 역시. 파리스 함정 이따가 안 떴죠? 왼쪽으로 가야겠지. 고대 은화 보석 만능약 은 3개 캐스트겠죠? 근데 아직까지 저거 한 칸이야? 아 이거 솔직히 은 시리즈 있는데 질것 같지가 않다. 강하다라고 볼게 할 말이 없다. 상당히 고귀한 인간의 내실이었던 것 같다. 방청객 모자이크 조각으로 된 신전 마냥 정식되어 있다. 약간 그 터미널에서 주인공이 39살 스튜어디스한테 고백할 때 만들었던 분수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돼 있나 봐요. 뭔 개소리란 거지? 됐고요. 재질은 나무지만 꽤 튼튼할 것 같다. 아, 건들지 말자. 저거 아직 안 건드렸어요. 저건 안될것 같아요, 생각에는. 두 개가 남 캐스트인데. 소녀가 있으며. 말을 걸어보자. 나와 용모가 비슷하다고? 현세의 분들이시여, 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고통이 끝나길 바라며, 저희 아버지의 악몽, 과거 제국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 아버지께서 자신의 꿈을 궁전에 넣어 자신의 것, 영원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 저희는 아버지의 꿈속에 갇힌 것입니다. 이 악몽. 하여튼 모든 사람이 미쳐버리죠? 우리들의 후손이시여, 아버지의 서투리고 꿈을 이끌어내주세요. 부패한 목이 들어있었다. 성스러운 뼈 3개.
저기 가냐 여기로 가냐인데 보고 내려가자. 하늘은 그거는 꿈에서 봤던 거네. 이름 찾겠는데 이제? 독살스러운 붉은 꽃이 피어져 있다. 너무 독해 머리가 어지러다. 불기술 없는데 나 상관없겠지? 화염병 한번 던져볼까? 때려보고 일단 잡을 것 같다 그냥.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재우는 건? 야 너무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이거? 일단은 제압을 해야 돼. 내리 죽겠어 이러다. 눈 떴고 좋아 때려. 내 위험하다. 아니야 이건 얘가 때려야 돼. 얘가 회복을 하고. 더럽게 세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약을 다 쏟아 부어야 돼. 애매한 녀석 데리고 왔으면은 이기지도 못했어 이거. 다섯 개 21점. 네바르시아 입과 몸에서 자라났다. 원형 연못이 있다. 안뜰 내려다 보인다. 아씨 정상이고요 일단. 회복해야죠 하나. 상처 쓰는 거 너무 아깝고. 푸딩 써? 이때가 됐어. 야 이 정도로 가져왔는데 이 정도란 말이야? 연못이 있고 꽃이 피어있다. 연꽃을 들여다본다. 무수한 기둥으로 돌아서니 욕자에 남자 혼자 앉아있고 그 눈엔 감기가 휘발져 있으면 어둠이 탁하다. 마술의 빛이 반짝인다. 연금술로 화로가 불이 탄다. 허벅에 곤충마냥 아이들이 갇혀있다. 수정의 곳에 꿈을 꾼다. 뭐 어쩌라고 그래서. 꿈꾸는데 뭐 어쩌라고. 여기까지 아래 두 개만 보고. 아래 두 개만 보고. 원형방패 좋아요. 줘야죠. 함정 있나봐. 좋아. 진행이었어? 다음 맵으로 가는 거고. 야 이거 너무 헬이다. 근데 이거 싸워야 된다. 싸워. 그냥 힘으로 물리전하면 이겨 솔직히. 아닌가? 야 내일 죽겠다. 야 내일 점사하는 거 봐라. 충격 받았고요. 야 망했다. 야 잠깐만. 그렇지. 버틸마죠? 그렇지. 야 의외로 전사파티 세다. 그냥 물리력으로 다 죽여. 그리고 거울 나왔어. 채소 나왔고. 와 이거 세다. 이 맵 진짜 세다. 어떡하냐. 일단 이것까지는 내가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는 이게 문제야. 다시 들여다봐야 돼.
이거 빼고 다 잡은 거거든요? 야, 이거 왕의 왕자 아닙니까? 아이고, 씨. 여기서, 이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이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느낌이 없는 거는. 어, 이 정도는 괜찮아. 어. 이 정도 잡을 만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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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 돈 나오냐? 그렇지. 75원에 생고기까지. 인형 핏자국이 남아있다. 여기서 한번 회복하고. 네 칸인데 이거 가야겠지, 끝까지? 회복할 만한 거 있을 거야. 왜다 MP 회복이니? 다 MP 회복이니? 건어물 먹이고, 말린 고기 먹이자. 조금 애매하네, 얘네. 아씨. 먹이지 말까? 먹이지 말자. 가치 있는 문서 찾으려면 고대어 지식이 필요하다. 성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잡을 거나? 어, 들어가네. 데미지도 들어가네, 그냥 이제. 어, 됐다 쎄네. 됐다 쎄. 잘 가. 철. 목재입수. 저 여기 느낌표 3개 다안 했고, 4개 다안 했거든요. 저기 위도 하나 안 하고. 일단 일로 갑시다. 안 돼,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 아, 이것까지만 보자. 아, 그 여기 저장하고 가자. 아까 저장하고 가자. 너무 욕심내면 안 되지. 9번에 세이브하고 따봐. 그치? 고대어를 가진 녀석 법사를 데려와야 된다, 이거. 어, 고대어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녀석을 데려와야, 법사를 데려와야 되고, 엔냐가 됐고, 뭐가 됐건 데려와야 되고, 그럴 거면 엔냐 데려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가성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4개 해야죠. 괴물에 고문당하는. 함정 없죠? 나. 때려보고 생각해. 야, 1대1은 최강이야, 나. 1대1. 아, 야, 잠깐만. 흡혈이라고? 그건 아니지. 아, 야, 이거 아니지, 야. 흡혈로 30을 먹는다고? 잡았어. 수정의 부적, 마법의 열쇠, 레이피어. 정체불명의 괴물을 써드리고 욕조에 놔둬. 몸 피로 좀 도발.
치유술? 치유술 얻었네. 야, 아직 반밖에 안 찾거든요, 저? 일단 장비 입어야 되죠. 은검, 거울방패, 거울방패 두 개지. 와, 나 이런 거 있어? 마력도 올라가네. 아, 저런 게 있구나. 퍼퓸. 없어. 뭐 이거라도 껴. 없는 거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마력 올라가네. 애매한 것만 있네. 됐다, 이 정도 되겠다. 저주템이요? 이거 빼지던데요? 빼지더라고요. 저 저주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저주템이긴 한데 뭔 저준 건지 통인지 된장인지 모르겠거든요. 아, 이거 이제 뭐 4개 하면 되죠. 로맨 존 형제, 살아계신 분들 잘 있으신가요? 아, 망한 것 같은데 나? 딱 봐도 엄청 셀 것 같은데 얘네? 나 하나 잡았고. 어, 야, 미쳤어. 이거 춤추는 녀석이, 아, 이거 존이 메인인가 보다. 존이 메인이고.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미쳤어. 야, 너무 너무 아파, 미쳤어. 존 메인이고 회복해야 돼. 때려, 때려, 때려야 돼. 그렇지. 6포로 한번 채우면 되니까. 야,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거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많이 줘야 된다. 포인트 SP.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산화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퍼퓸 하나. 전투복? 그리고 약 하나 만들 수 있죠? 들어와서 상급 되냐? 된다. 이끼 받은 거 아니야? 아, 이끼 받은 거 아니야? 아, 나 뭔가 뭐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살아는 있지만 SP의 망자다. 아, 그런 팩트를. 아, 말린 고기. 일단 말린 고기. 야, 얘 먹여야 되나? 아낄까? 아, 먹여. 치유도를 한번 보죠. 그리고 MP 회복 좀 하자. 누구 회복시켜야 될까? 파리스는 일단 쌍들 들어가지. 주인공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주인공에다가 넣어주지 말고 얘한테 주자. 너가 힐을 주면 되니까. 너한테 주고. 힐을 줘서 바꾸면 되잖아. 지금 싶어서 또 먹어, 니가. 그치. 만화만 너무 가져왔어. 저건 이제 아껴두자. 상처가 아직 많거든요. 치유의돌. 와, 전원 120이라고? 전투 도중에 쓸 수 있는 건가 보다. 아, 이겨야 되는데, 이거. 세 마리 남았는데. 너무 위험한데?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바와 같이 법과 관습에 근거하지 않는 건 좋지 않소. 현재 존재하는 법인 종래에 있던 신들의 법의 시조 황제께서 뒤집어 제정하신 것을 더 모든 닭은 닭 이외의 것으로 변할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어. 이상의 별반하는 건 좋지 않소. 황제권에 대한 모욕이요. 윤리에는 혼란스러운 국가의 신적 망을 터이요. 현재의 제국법은 영원 불변의 이성에 따라 필연시 도출될 것이다.
이런 거 왜 넣는 거야? 닭을 꺼냈다. 큰일인걸. 변화할지도 모른다. 망했다. 못 이긴다. 도망가자. 아, 예, 잠깐만. 아! 한 턴만 써볼까? 아니 한 턴만 써볼까? 한 턴만? 그 숙이 먼저 때려야 되잖아. 아니지, 상태 이상 거니까 쟤 먼저 때려야지. 고사조부터 성추루. 불 한번 쏴? 그치. 그렇지. 중타는 뭐냐? 중타 치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버프만 안 걸면. 이겼다. 이기네. 이걸 이길 정도 세졌어? 전사조합 진짜 좋긴 하다. 야, 법사였으면 뭐 한 방에 어떻게 했을 것 같긴 한데 좋긴 진짜 더럽게 좋다. 야, 왜 이렇게 좋냐? 전사조합 약간 멍청한 애들이긴 한데 나는 잘 싸워. 생고기 법사 둘 한번 데리고 가봐야겠다 다음에는. 고대풍의 칼리가를 입속했다. 옷감과 무한궁의 환시자. 야, 대박.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까지 갈 필요 없는 것 같고, 솔직히. 퍼퓸이 나은 것 같아. 방어력이 충분히 높으니까 얘네를 줘야지. 자파점달 37. 39. 자파점달 주자. 주고 저 카부키를 얘한테 주자.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쟤 속도가 필요하고, 속도 한 놈은 빨라야지 내가 조정이 되니까 내가 가져가야겠다 그냥. 나 이렇게 고민하게 할 거야? 아니, 다 먹이자. 죽더라도 먹고 죽어야지. 일단은 여기 먼저. 커다란 방에는 기둥이 늘어서 있으며 하나하나 개상한 괴물의 모습에 음각을 하고 있다. 아득히 높은 곳에 둥근 천장까지 아치, 틀보, 괴기한 조각과 천장화 차례, 층을 이루는 벽, 화려한 공간이 만들어낸다. 아홉 개의 십자 형태가 세워져 있다. 근처에 바다 고개의 문제가... 법사 무조건 내려야 된다 이거. 전설이 운구의 전설의 제작자의 말 같단 말이죠. 아, 딸 같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일단 이거 올라갔다 올까? 잿빛이 쌓여 있으며 얻는 거 없이 내려왔다. 와, 뭐야. 안개가 옅었을 때 머리 위로 밤하늘까지 보였다.
약초를 얻을 수 있... 어, 야, 제... 아, 근데 나 없잖아. 생존술 없잖아. 아, 약초만 얻으면 대박인데. 세이브 되냐? 안 되지. 아, 이거 되게... 아, 뭐야, 왜 이래? 자, 구조를 외운 다음에 뭐 하더라도 해야 돼. 아, 이렇게야. 아, 약간 환영의 숲 이런 거, 이런 느낌이구나. 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휴식을 취하면은 하루가 지나잖아. 다가가 보니 반짝거리는 것에 등에 날개 달린 요정들이 있었다. 쾌활하게 노래 부를 그 순 4명. 파크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요정은 한 명도 없네, 그쵸? 숲에 들어가서 처음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아, 이 젖다리로 나온다고? 아, 솔직히 못한다기보단 싫어하는 거죠. 폭피는 못하는 건 맞는데 놀이 퍼즐 자체는 잘 푸는 편입니다. 오른쪽 세 번 돌아, 그리고 오른쪽 세 번 돌아. 아, 잠깐 다시 얘기해봐. 적어가면서 해야지. 왜냐면 이거 오래 걸리고 재미가 없어, 이런 거는. 내가 싫어하는 게. 파크, 나정직, 푸크, 피크, 정직. 푸크는 피크가 정직하다 그러고, 그리고 패크는 푸크 거짓, 그리고 피크는 패크 거짓. 자,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파크는 정직한 녀석이고 처음 길에서 왼쪽으로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푸크인데, 푸크는 거짓이잖아. 오른쪽 세 번 돌아. 피크도 정직한 거네. 어, 파크가 자기 정직하다 그러고, 푸크가 피크 정직하다 그러고, 피크도 정직한 게 맞네. 그럼 패크랑 푸크만 거짓이네. 어, 걔가 선택지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피크 거로 가면 되잖아.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어, 떠나자. 처음 선택지에서 일로 가고, 왼쪽으로 가려나 오른쪽으로 가려나? 아래로 가면 된다 그랬나? 잠깐만. 아, 나 기억이 안 나, 대사분이. 야, 자. 왼쪽으로 가고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그래,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와서 처음 길에서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고? 여기잖아, 개같은 게임아. 아, 개새끼 왜 저렇게 짖어. 아, 잠깐만요.
아우, 쟤 기저귀다 물어 뜯어놨네. 아, 개새끼 저거. 자, 보자. 파크는 정직한 요정이고 피크는 정직한 요정이야. 파크랑 피크는 정직한 요정인데 푸크는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피크는 정직한 요정이 아니라는 거지. 뭐 어떻게 뭐 반대로 가라는 거야. 개 뜬금없어. 찌그루 게임들은 말을 씨발 정확히 하는 게 없고 그냥 대충 선택지가 선택 아 이게 예스 노가 아니라 예스가 아니면은 다른 선택지가 많은데 그냥 노가 하나뿐이 없는 것처럼 막 써놨어. 그래 내가 구분을 못하겠어. 푸크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지만 푸크가 거짓말쟁이라는 게 거짓말이다. 페크 거짓말쟁이라니까. 그러니까 파크랑 푸크는 정직한 게 맞고 파크, 푸크, 피크가 정직한 게 맞는 거네. 왼쪽 갔다가 오른쪽을 세 번 가고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고? 됐네? 진짜 됐네? 된 거야? 뭐 나온 거야? 뭐야? 몰라. 싸워. 관심 없어. 그딴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잡아. 대검. 철입수. 뭐 여기 아니냐? 아 이런 식이라고? 이거 입수하다 보면은 쌓이는 거 아니야? 쌓이면 나 나갈 거야. 나가 세이브 할 거야. 잠깐만. 화염병 하나만 던지자. 너무 아파 얘네는. 어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얘네는 함부로 상대할 수 있는 녀석들이 아니야. 100원이면 화염병 하나는 건 진짜 좋다. 한 번 지쳐두고 100원으로 화염병 하나는 진짜 좋아. 고대동상. 어 얻었죠. 얻으니까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 다음에서 나온다. 다음에서 나온다. 갈림길이 있는 곳에 사람 형태를 띈 뭔가가 서 있다. 전신 흑투성이 꿈쩍도 하지 않으며 보통 인간은 아닌 듯하다. 위험하다. 이제 약 없다. 총오인? 뭐야 별로 안 센데? 아 위험한 거 같은데 이거? 튼튼해서 문제인 거 같은데 생각에? 잡아라. 영원히 싸우게 생겼다. 야 이거 어떡하냐. 망했다. 안 들어간다. 위험하다. 됐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아 가자. 가운데 빼고 다 돌았는데 이거를 안 싸웠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뭐 싸운다고 해서 될 것 같진 않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잠깐 뭐라 그랬어. 일단은 전투를 해서 고대 아이템을 모으면서 SP를 올린 다음 나가자. 고대를 읽어야 돼. 그리고 높은 신분을 으씨 멍청한 새끼들. 도와주세요. 뭐야? 잠깐만요. 이거 같잖아. 새로 만든 거울이 있다. 뭐 어쩌라고? 아니 불안한데? 욕조에 건조한 뼈가 있다. 위험한 것 같은데 진짜? 아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 아, 진짜 세 보이는데? 어떡하지? 이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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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이겼어. 이김. 축복받은 옷감 고대 도자기 나왔다, 나왔다, 고대 도자기 나왔다. 한 칸만 있으면 되나? 뭐 축복받은 옷감 뭔데? 방어력 올라가고 대신 속도 떨어지고. 일단 올려. 이거 하느냐인데 지면은 끝장나거든요? 지면은 지금까지 세이브한 거 다 날라가거든요? 저걸 이겨서 만약 포인트가 아웃된다 그럼 난 나가서 집에 갈 수 있어. 존나 고민된다. 싸우냐 마느냐. 싸운 다음에 집에 갔다가 다시 뭐 어딜 가도 되고. 저거 열었잖아. 이거 열어. 그럼 갈 데 없어. 아 필요해 필요해. 고대 지식 필요해 진짜. 기름, 철, 목재, 철. 이게 다야? 꺼져. 어, 뭐야? 아, 저거 안 돼. 저거 죽어, 분명히. 어둠 복도가 있었다. 형리 위엔 출입을 그남.
죽는 거 아니야? 아 싫어. 안 갈 거야. 얘네랑 싸우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 이거 일단 한번 보고.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솔직히 이거 아이템만 매겨주면 이긴다. 방문한 시조 황제와 얘기를 그 체험을 바탕으로 캐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포도나무에 사과 열리지 않고 닭은 모두 닭의 모양을 하고 있다. 바탕에 원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러? 기습 공격. 망령 잡아야지.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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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스가 못 때리는 거지. 내일 망령. 아 제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긴다 이거. 이긴다. 일단 때려. 야 미쳤어. 저거 명중률 까는 거 진짜 개사기야. MP 까는 건 좋아. MP 까는 거 좋아. MP 까다가 지금 못 때리고 있지.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여기서 주면 돼. 에스프 주면 돼. 10레벨이 되었다. 됐다 가자. 가자. 나는 오늘 먹고야 말았소. 에스피를 먹고야 말았소. 예이. 다 먹었어. 당연히 못 쓰지만 일단 가본다. 8포인트야. 전사로 갈아타도 4개는 되는 수준인데. 야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뭐야. 내꺼 속이 그 처음에 이도저도 아닌 그건가 보다. 저주를 푼다면 뭐야? 저주 설명 좀 보자. 아 그래? 아 그래? 아이템 좀 팔아봐. 야 씨 대박. 와 대박. 이거 있어야 된다. 속 20? 날아다니는 망토인가 봐. 와 마 30 올려준다고? 혼란 제한 막으면서? 아 근데 딴 걸 떠나서 나 이 모닝스탄 필요할 것 같은데? 저거는 내 무기인데? 날 위해 태어난 무기인데? 보물 필요 없어. 이미 구했어. 일단 은이나 갖다 주자. 돼지고리 하지 말고. 심부름 주마. 단조 기술 가르쳐 주마. 무기 제작과 방어구 제작 절반뿐이야. 아 솔직히 무기 제작이지. 어
이거 가르쳐주는 거라고. 이게 다라고? 나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젤 주는 건데? 뭐야? 암살용 단검인데 일회용 단검이라고 그러고 순간적으로. 야 이거 뭐야? 대형창이야? 양손창이야? 아씨 됐어. 솔직히 모닝스타가 더 나은 것 같다. 와 대지에 대한 내성? 번개에 대한 내성? 이게 뭐야? 개좋다. 돈 좀 더 펌핑해야겠다. 야! 돈 내놔. 은검도 좋은데? 내 생각에는. 아까 걘 동화였죠? 걔가 달라고 그런 건. 400원만 더. 아, 근데 솔직히 내가 앞으로 살아가려면은 은검은 너무 좋아. 메이스 레이피어 장창 팔 거거든요? 대검이랑? 저거 4개는 필요가 없고 당구도 팔아 5개 필요 없네. 지팡이를 보자. 지팡이가 와 적 전체 주춤하게 만든다. 이거 뭐야? 고무까지 팔면은 충분히 값 나올 것 같은데? 대거 필요 없죠? 장창 필요 없죠? 얘도 필요 없죠? 고목도 조끼 필요 없고요. 아 고민된다. 단공 일단 필요 없고 이 정도 금액 있으면 모닝스타 사고도 남는데 솔직히 모닝스타를 사느냐가 약간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야 솔직히 은검 좋아. 굳이 모닝스타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게 은검이 좋아서 은결 공격이라서 69 71 59 아 그래도 모닝스타 있어야겠지? 만들 수 있냐? 너 세사슬 쓴다고 그러지 않았나 이제? 아 능력치가 안 보여 얘는 무놈의 게임이. 상급 처리 필요하네. 화성추 뭐야? 야 뭐가 저렇게 비싸냐? 나가서 좀 캐오자. 그렇지. 준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아이템이. 은 곡괭이 사면 되니까 곡괭이는 돈도 많고. 끝난 것 같은데 여기 오늘. 아 입술을 해야지 줄어드는구나. 비싼 거 없냐? 없네. 그러면은 무역품으로 들여온 거 없어?
야, 이게 초콜릿이 있다고? 아, 식량만 들어왔구나. 마땅한 기술자가 없어. 상급이 하나도 안 나왔고 음만 나왔네. 촉바도 옷감을 만든다고? 저거 뭔 차인데? 채소 두 개, 목재 하나? 만들어봐. 아, 12개? 12개 480원이네? 만들어볼까? 궁금하다. 10개만 사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12개를 어떻게 만들어? 12개가 안 되는데. 미친 게임아. 나중에 상한이 풀리나 본데. 그렇네. 그렇네. 나중에 상한이 풀리나 보네. 골 때린다. 지금 못 만드는 거네, 그럼. 그러면은 카오리랑 요정은 둘 중 뭐 가져갈지 그거 정하라는 거 아니야? 사실상. 방금 뭐 뜬 거 같은데? 15,000원짜리? 14에 6에 회피야? 되게 좋다. 비교해봐. 근데 저 녀석이 은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그만큼 재료비가 비싸죠. 14에 6에 회피라고? 두꺼운 가을. 야, 저기 훨씬 좋네. 저기 훨씬 좋네. 굳이 가져가겠다면 저걸 가져가야 되네. 어차피 축복받은 건 이거는 내 생각엔 저거 외에는 쓸데 없을 것 같고. 무기를 좀 보자. 은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1에 10, 1에 3. 모닝스타는 성추의 상이네. 상급차 필요하고. 야, 이거 진짜 갖고 싶다. 이건 진짜 쓸 것 같다. 화성추는. 상급 처리 약간 이제. 아, 야, 보석으로 만들 수가 있네? 이거 갖고 있잖아, 저거는. 퍼지는 뭐야? 저 화성추가 최고네. 당장 할 것 중에 내 생각에는. 상급 처리 베이스가 되는 게 너무 쎄. 만들어볼까? 필요 없다. 쌍수가 너무 좋다. 스킬 데미지가 이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되면 몰라도 애초에 공격력이 이제 합산으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요정적인 옷을 만드는 게 제일 좋네. 지금 당장은 가장 좋고. 짐승의 형편 뭐냐? 와,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설명이 안 써있으니까 너무 궁금해. 장비, 넬 요정 옷. 와, 이건 진짜 좋다. 이거는 법사 줘야겠다. 야, 입고 있다 까먹으니까 요즘 옷은 내가 세이브해놨어. 아, 세이브해놓고. 아, 모닝스타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구매 한번 마지막으로 보자. 쇼핑만 잔뜩 하네요. 모닝스타 사는 게 낫겠다. 그럼 이렇게 다음 시간에 가는 걸로 하죠. 오늘 2부는 그래도 진행 많이 했죠? 예. 확실하게 마장 잡았고 밖에서 한번 돌았고 포인트도 모았고 정확히 2포인트 정도 쌓았네요. 이거 모으는 걸로만 타져도.
뭐 고대 네일을 한숨 때리고 고대 문자 가진이랑 가면 되겠다. 이번 포인트에서 지금 며칠 지났는지 어떻게 알아? 몸수첩. 그렇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가서 채집만 하고 오자. 아, 채집 지금 안 되는구나. 내일 한번 한숨 쉬고 가면 되겠네요. 그럼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뿅!